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 중고차 SUV 시장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기로 유명한 캡티바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2년 1월에 최초 등록을 한 차량이고요. 2.0 2륜 LT 7인승 차량이에요. 예, 5인승 아니고 7인승입니다. 뭐 현대기아차, 뭐 산타페, 동급의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하면 인기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에 따른 가격적인 가성비가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주행거리가 엄청나죠. 주행거리 8만 1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동급의 현대기아차들과 비교했을 때 8만 km짜리 차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시세 차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이 뭐 어디가 뭐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운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묵직하고, 또 쉐보레의 장점, 안전도 아니겠습니까? 안전도가 굉장히 좋은 녀석이에요. 이따가 실내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한번 관심 갖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외관부터 훑어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티바 윈스톰의 후속 모델이죠. 윈스톰이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차량이에요. 젊은 세대,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차량이었는데, 자, 그런데 차 상태나 성능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상태 엄청나게 좋네요. 예, 엄청나게 좋네요. 딱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볼까? 예, 이 정도가 들어가네요. 약 70% 정도 남았다고 보실 수 있겠고, 자, 휠 상태는 뭐 약간의 스크래치나 기스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주 깔끔하고요. 자, 옆면. 네, 아주 준수하고 깔끔하고, 일단은 또 블랙 포스 아니겠습니까? 예, 검정색의 차량으로 굉장히 차를 단단하고 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주네요. 디타이어는 더 좋네요. 예, 디타이어는 약 90%. 타이어 상태가 너무 좋네요, 이 차는. 예, 타이어 걱정은 없겠어요. 금호 타이어로 들어가 있고요. 자, 후미 쪽으로 오면은 윈스톰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예, 머플러 쪽도 그렇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매트를 또 사제로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또 7인승이죠.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7인승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각대랑 잡기, 그리고 기본 공구들 들어있고 뭐 수납함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전체적인 트렁크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자, 저 조수석 앞문에 약간의 덴트를 해야 할 곳이 한 두세 군데 정도 보이는데 저거는 작업을 해둘 겁니다. 작업을 맡겨놨는데 제가 촬영이 우선이니까 먼저 끌고 나왔어요. 자, 전체적인 조수석의 느낌 아주 깔끔하죠. 상태가 일단 너무 준수하고 좋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관을 한번 훑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블랙 색상, 검정 색상 워낙에 인기가 있는 색상이고, 하얀색과 더불어서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이런 SUV 큰 차량들은 보면 검정 색깔들이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멋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전체적인 외형, 타이어 상태 아주 굿입니다. 조수석 문에 덴트 해야 될 콕콕, 문콕이 한 두세 군데 보이는데 그거는 작업을 해 놓을 거예요. 그건 작업을 해서 아주 깔끔한 상태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 궁금하셨죠?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2년 캡티바 LT 등급의 차량, 주행거리 8만 km짜리 완전 무사고, 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890만원입니다. 890만원이면 동급의 현대차로는 산타페 더 스타일 2009년에서 10년식 요 정도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뭐 비슷한 주행거리나 조금 더 많은 주행거리로요.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주행거리 짧고 컨디션 좋은 캡티바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다는 아주 그런 장점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의 많이 주시고요. 실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스위치 보이고, 요게 이제 유리만, 뒤에 트렁크에 글라스 유리만 여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유리만도 열 수가 있겠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별 그렇게 큰 기능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열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카본 재질의 포인트가 또 살아나네요. 은색과 블랙의 조합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고, 그런데 일단 시트 관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조수석도 아주 좋고요. 중간에 직물로 중간은 이제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겨울에는 사실 가죽 시트 좀 춥거든요. 자, 주행 거리는 81,127km 이렇게 주행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1,10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고, 네, 4000rpm 리밋이죠. 쉐보레 차드 엔진 소리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엔진 소리. 항상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영상 보고 오시면 제가 이 똑같은 걸 해드립니다. 예, 그런데 다를 게 없죠.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버튼, 조절 버튼과 안에 계기판 밝기 조절 하실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주유 카드나 뭐 이런 카드를 넣어 놓으실 수 있는 수납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동전이나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에요. 이 스티어링 휠을 보고 계신데 핸들 상태는 아주 좋아요. 예, 이게 보면 지저분해서 껴 놓으신 게 아니라 아끼려고 껴 놓으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쉐보레 마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오디오 쪽하고 블루투스, 예, 블루투스가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이쪽은 희한하게 에어컨을 핸들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쉐보레 차들은, 쉐보레 이 캡티바 차량은. 그래서 이렇게 저 액정에 뭐 모드나 뭐 바람색이나 이런 것들을 핸들에서도 조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예, 그런 점이 있네요. 요거는 에어컨 공조기, 예, 액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나침반 표기나 뭐 연비 지금 뭐 운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이 표기되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도 또 수납함이 있어요. 여기에도 수납함이 있어서 뭐 자잘한 것들, 뭐 세차권이나 이런 거 넣어 놓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사제로 매립이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이 아주 빠르네요. 0.5초 걸리네. 자, 지니맵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밑으로 내려와 보면 시계, 이렇게 시계 보이고, 여기는 VDC 비상등,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언덕길 속도 유지 장치죠. 그리고 요 밑으로 내놓으면 오디오가 보여요. 예, 블루투스. 여기 이제 블루투스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에어컨 공조기 버튼이 여기 있어요. 원래는 저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보통은 여기에 내비를 매립하고 저걸 상단으로 빼죠. 못해 체인지 레버 옆으로 보면 에코모드까지 보이고, 요 가운데도 카본 재질의 포인트로 약간의 세련됨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전자 파킹과 운전석, 동승석, 열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컵홀더가 자리하고 있고, 얘를 딱 눌러서 제끼면 시크릿 수납함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블랙박스는 2채널로 들어가 있어요. 하이패스 ECM 룸밀러 원터치로 열고, 닫는 거는 원터치가 아니네요. 닫는 거는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천정 상태, 천정의 이 커버들 상태를 보면 아주 관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뭐 이런 담배 찌든 내나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담배 피우는 차들 보면 여기 이제 주로 담배빵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 이 전방의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캡티바 차량 뭐 일단은 소개를 시켜 드려 봤습니다. 890만원 판매하는 금액이죠. 뭐 차에 대해서 이 지금 SUV 차량이나 뭐 저희한테 차를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급의 어떤 타사 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예, 그런 성능과 기능을 가진 캡티바 차량. 제가 사실 산타페나 소렌토 주행거리 많고 좀 저렴한 거를 구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이 캡티바 차량을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같은 금액에도 아주 짧은 주행거리에 컨디션 높은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캡티바 차량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영상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차량이네요. 일단 타이어가 너무 좋아요. 타이어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